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블로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 뉴스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제작한 등을 해서 당사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데 그거를 무료로 봉사하는, 그래서 수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온 당사자가 드디어 사단법인 도전한국인 본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기록 인증증을 수상하는 아주 명예로운 주인공이 오늘 수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퍼스널 브랜딩 사업을 벌여서 아주 짭짤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장이지 브랜딩 포유, 이런 그 기업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잘 이루어낸 주인공 장이지 대표, 이렇게 두 분을 내가 모시고 만남 시간에 좋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종명 시민 기자께서는 이 시민 기자를 어떤 연유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한 17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집에 막내가 공무원을 지금 보건복지부 다니는 막내가 이제 아버지 엄마 즐기면서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즐기냐 물어봤더니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카페가 뭐 술집이냐 질문을 했더니 술집이 아니고 침묵 공간이라고 들어가서 47년생 동호회를 한번 검색해 보라고. 그래서 진짜 들어가 보니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많은 47년 전국 돼지띠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도 있고 그 블로그도 뭐 가입해서 또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갖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17년이 흐르니까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좋은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아드님이 아니 막내 여식 따님이 권유를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모바일에 이제 관심을 집중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17년여 동안을 주로 많은 사람들 벌써 1,500명이 넘는데 그런 많은 분들에게 블로그 뉴스를 주로 잘 다듬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봉사를 해서 정말 한 1,500명의 저명 인사들에게 기쁨을 나눠준 본인이 됐는데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 블로그를 뉴스를 만들어 주면서 그 어떤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 소감을 좀. 예. 제가 행사 취재를 하는 시민 기자로서 많은 행사를 취재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수원 그 김치 담그는 그 행사에 갔는데 남경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했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순간 저하고 사진 좀 한번 찍을까요? 그랬더니 K응낙을 해주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찍은 걸 제가 욕심이 생겨갖고 그때 MBC에다 이제 기사를 쓸 때인데 MBC 기사를 한번
저하고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안 되면 말고. 근데 그거를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되네 이래갖고 그 후부터 어느 행사에 가든지 그 행사의 주인공을 미리 알아갖고 사진을 찍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기사가 박종명이 만난 뭐 무슨 행사에 어느 행사장에서 박종명이 만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갖고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만남의 시간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마치 비슷하네요. 만남을 통해서 인연, 인연을 통해서 만남,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블로그 뉴스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결국은 제공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 보람이 그렇다고 볼 때에 그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공해 줬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을 주로 가졌는지.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집에 큰 텔레비를 화면을 보고 있다면 하다못해 모든 뭐 연속곡이나 무슨 뭐 가요 무대나 이런 프로에 제가 만난 분들이 한두 명, 심지어 가요 무대 같은 경우는 한 80%가 제가 만나서 한 번씩 소개한 사람들이 가수들이 나오고 그럴 때 너무 보람을 느껴요.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 세상인데 80%라는 건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기사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태진아를 검색하면 그 제가 쓴 기사가 검색되고 이런 걸 볼 때 무지하게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무료 봉사를 하니까 저한테 떳떳하고 제가 어떤 돈의 대가를 받고 하면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돈하고는 완전히 절제를 하고 그냥 완전히 무료로 내 명예를 걸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다음에 만나도 떳떳하고 저를 반가워하는 그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볼 때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러시겠구만. 이번에 그 도전 한국인 본부에서 주최한 한국인 기록 인증 수여식이 있었는데 각 분야가 이제 수상자가 계셨겠지만은 이번에 박종명 시민 기자께서는 블로그 뉴스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1인자로 한 1,500명 예. 이상의 저명 인사들에게 서비스 해주고 결국은 큰 보람을 갖게 됐어요. 그 공식 명칭으로 말한다면은 도전 한국인 본부에서 주최한 최고 기록 인증 최고 기록 인증 인증서 인증서 예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인증서를 받은 소감을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거를 뭐 도전 한국인 운동 본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닌데 제가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 그 유관순을 또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라 보람을 갖고 일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하던 분이 어느 저 현충원 행사에 갔는데 뭐 그런 걸 주려면 이런 분을 줘야지 뭐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고 이렇게 뭐 핀잔식으로 둘이 친한가 봐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조영관 대표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근데 그 대표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만일 도전해서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저는 제가 다행히도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1,500명 만난 저하고 사진 찍은 걸 다 이렇게 스토크 저장해 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명단도 따로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각 분야별로 정치인, 배우, 가수 이렇게 갖고 세분화 시켜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스캔 받고 복사해갖고 보내줬더니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해갖고 제가 이제 500명 때 한번 그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자꾸 느니까 500명 때 했는데 뭐
천명 때 또 한 번 내 기록을, 제 기록을 경신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1250명 때, 250명 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몇 년이 흐르니까. 그래서 또 하고. 근데 제가 1500명으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 요번에 생각을 하고 이제 1500명까지는 제가 하겠다 하고서 이제 이제까지 뭐야 무지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데 요번에 성공해서 다른 때보다 무척 기쁜 그런 그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1500명이 넘도록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주로 유명인사들 무슨 스타라든가 또는 스포츠맨이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저명 인사들을 주로 많이 해 주셨더라고. 좀 몇 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뭐 하도 많아서 제가 소개를 언뜻 생각하니까 그룹별로. 예. 이 정치인 중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야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한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만나야 좀 기록이 이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고 청와대 그 푸른누리 기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손자를 내가 일부러 푸른누리 기자를 만들어서 교장한테 전화를 해갖고 좀 이것 좀 추천 좀 해달라. 추천 교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됐어요. 그래갖고 청와대 푸른누리 기자 발대식에 가갖고 거기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시길래 아 우리 손자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게 소원이라 내가 오늘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 근데 저하고 찍는 거는 또 뭐야 제가 목적은 저하고 찍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그래갖고 거기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 그 행사 주체가 푸른누리 바자에 그 저 청와대 식구들 가족들 초대해갖고 그 뭐 이렇게 뭐 상품도 증여받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니까 청와대 식구들 가족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포즈를 취해서 그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늦게 발견해갖고 저 뒤에 섰는데 제 앞에 되니까 아유 대통령께서 옮기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저는 꼭 찍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두 명 새치기 하고 가서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마지막 찍고 다른 데로 옮기신 그런 추억이 있는 사진이 있고 또 뭐 강신성일 씨 같은 분은 제가 뭐야 그 김종필 총리님이 그 책을 하나 내셨어요. 예. 출판 기념회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뭐 한 2,000명 정도 오신 그 중에 신성일 씨가 딱 서 계시더라고. 그 제 눈에는 뭐 확 띄어져요. 그래서 다가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성일 씨하고 사진 좀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쾌히 승낙을 해서 이제 찍었어요. 제가 근데 뭐 자리 좀 서 계시길래 아 유동근 배우 옆에 빈자리가 있어. 아 유동근 씨 배우 옆에 빈자리 있으니까 가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아 나는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안 앉는다고 아 조금 화를 내면서 내가 건강한데 자꾸만 구차케 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영천에 생가에 영천에 사시는 집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거기서 인터뷰 한번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유 뭐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걸 잊지 않으셨는지 본인 저 팔순 때 아무한테도 제가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기자들이고 뭐고 지인들도 하나 배우들도 초대 안 합니다. 근데 시간 되시면 오라고 이렇게 특별 초대를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돌아가셨지만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가에 가갖고 엄앵란 여사하고 제가 사진도 찍으면서 제가 사죄를 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장미, 태연 씨, 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 다 만나고 상가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좀 미안하면서도 제 욕심이 또 다 찍어서 그날 신성일 기사를 멋있게 썼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 얼굴을 화끈거리는 얘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체면 불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체면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 마음 없으면, 그런 배짱 없으면, 감히 장미 옆에 가서 사진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박종명 시민 기자께서는 선천적으로 예. 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밀어붙이는 막 그런 박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젊을 때 호텔에서 근무했어요. 아, 예. 호텔 지배인으로 있을 때 오시면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갖고 제가 이제 직접 접대를 하고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뭐 문희 씨도 오고, 뭐 윤정희 씨도, 뭐 남궁원, 이라쿤,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기 이제 국무총리를 하시던 저 금방 생각이 안 나. 유명하신 분인데 정일권. 아 정일권 씨. 예, 예. 그분하고는 무지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 오시면 저만 찾아갖고 제가 그때 그 따님 비슷한 분하고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따님이 아니고 아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추억이 많은데 그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아쉬운 추억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직접 한두 명 해보니까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야 내가 이게 유명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는 사람이다 혼자 판정하고, 그 뒤에는 아주 밥 먹고 그 일만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시대적인 그 세월이 예, 모바일이 발달이 돼가지고 블로그 사이트가 생기고 뭐 하는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카메라로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아니 찍을 수 없었죠. 아. 없기 때문에 아쉬움만 갖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아니에요. 그렇지. 어디서나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을,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때는 찍을 수가 없는 시대. 안타까웠다. 예예. 예.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지금 완전히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기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서 오늘날에는 이제 카메라가 뭐 6개까지 장착이 예, 예. 되는 그런 이제 기기가 나와서 그야말로 핸드폰 자체가 카메라요 또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다목적으로 들어있는 모바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기 덕으로 우리 박종명 시민 기자께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아주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예. 굉장히 좋으시겠는데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런 블로그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고 사진도 찍어서 좋은 글도 같이 올려주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죠. 이게 옛날에는 한 이틀이면 되던 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4, 5일 걸리는 이제 저 혼자의 나이를 느끼는 건데, 제가 악을 쓰고 보람을 갖고 이렇게 돈 하나도 안 생기는 일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제가 공개된 기사를 본인 이름 검색해서 나왔을 때 거기다 답글을 와서 강의도 들어주셨는데 이런 좋은 글이 공개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답글을 받거나, 또 제 선배님 한 분은 책이 황기선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인데 책이 8권이나 나왔어요. 근데 9권. 근데 그 책을 다 가지고 계시냐? 없대.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다 구해서 보내줄 수 없냐?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소포가 왔어요. 근데 다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책마다 표지를 스캔 받아갖고 기사를 멋있게 써갖고 황기선 검색하면 지금도 검색되는 그런 기사를 써드리니까, 이분이 아이고 이걸 내가 족자를 꾸며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받아갖고, 이야 이렇게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잘해드렸구나 이런 그 느낌에 제가 힘들지만 계속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부러워져요, 나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살짝 생기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 말하자면 남의 사진을 같이 찍거나 어떤 모습을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블로그로 뉴스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들어서 사이트에 올려주고 뭐 이러는 작업을 아주 손수 다 하시는데 그런 기술을 어디서 터득하셨어요? 아, 제가 오늘 여기 출연 목적에 네. 대한민국에 참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그러한 뭐에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그거를 컴퓨터로 하게 될 계기가 중요한 건데 그러한 과정이 없어서 저는 막내 여식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변한 건데 근데 컴퓨터를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컴퓨터 공부가.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려면은 조건이 구비돼야 돼. 집안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자기 방에 또 옛말 욕심 같아서는 저는 마누라 방에 와이프 방에 하나 제 방에 하나 두 대가 따로 있거든. 와이프는 사진 전문 작가라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 하루 종일 애들 손주들 보지 않을 때는 저도 또 제 방에서 또 할 일이 많고 사진 작업 이런 과정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하고 저 같은 나이에 뭐 후배들이나 선후배들만 야 카페 좀 들어와라 컴퓨터 좀 해봐라 뭐 무지하게 그냥 해다가 욕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제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컴퓨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컴퓨터가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젊은 아들이나 손자나 집안에 애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맥혀요. 자꾸만 금방 까먹고 매일 해야 돼. 매일 한두 시간씩.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자기께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뭐 구청이나 뭐 옛날에 많이 가르쳤잖아요. 대한민국 컴퓨터 처음 나오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거기 가서 두 달 시컷 배우고 가서 집에 와서 사흘만 안 하면 다 잊어먹어요. 아. 그게 컴퓨터예요. 왜? 진행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컴맹이 많은 노인의 시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라도 계속 끈질기 그리고 뭐 교육을 시키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컴퓨터를 팔아먹으려니까 맨날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배운 매일 하는 사람도 뭐가 뭐를 해라 하다 보면 또 맥히고 고장나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자기네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컴퓨터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거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분화 시켜갖고 노인네용으로 컴퓨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을 정도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직은 컴퓨터는 못하더라도 핸드폰은 다 쥐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통해서 1차는 무엇을, 2차는 무엇을, 3차는 무엇을 적어도 터득하면은 저처럼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강의 좀 해보세요. 예, 그 저 제일 중요한 게 남들이 뭘 얘기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야 너나 잘해. 뭔데 나 그런 거 안 해. 컴퓨터 하면 뒷골이 아프고 뭐 앞머리가 아프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10사람이 10명.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배워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 뭐 친구가 동창회에 나갔는데 트위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야 트위터가 뭐냐 그랬더니 너는 컴퓨터 좀 한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고 한방 놓더라고. 그래서 아 저는 오기가 생겨서 집에 와서 트위터를 검색해 보니까 하나의 사이트 저 뭐에 SNS 사이트라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회원 가입해갖고 이제 트위터 회원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걸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런 그 공간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가입해서 즐기고 저는 페이스북에 5,000명까지가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최 뭐 5,000명이라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맨날 대기 상태가 옛날엔 몇백 명, 요새는 20~30명 돼 그런 상태가 되는 거는 하는 게 딱 한 가지 본인의 의욕. 야 너도 하는데 나도 못하냐 야 저 꼬마도 하는데 나도 못하냐 이런 자존심 싸움에서 도전하면 애들 붙들고 저는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뭐가 좀 잘못되면
우리 막내 사위하고 그 저 딸이 공무원이지만 컴퓨터 그 관련 그 공무원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박사라 제가 고장 나거나 뭐 하나 그러면 다 해결해 주니까 조건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야 우리 집 와야 됐다. 마누라도 뭐 컴퓨터 안 되면 너들 한번 알아. 그러니까 이게 자식 간에도 대화거리가 생기고 너무 그냥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사는 세상인데 걔들이 와서 고쳐주면 아유 고맙다 뭐 이렇게 용돈도 해 손주들 집어주고 이렇게 그러한 게 컴퓨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은 너무 간단해요. 그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 열어갖고 통합 검색창에다 본인 이름 한번 쳐보시면은 그래서 정경수 회장님 정경수를 치면은 자기에 관련된 그 공개된 뉴스나 어떤 관련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럼 그게 검색되는 분들은 세상을 잘 살으신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근데 야 나는 왕년에 뭐하고 아무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열을 해도 검색했을 때 하나도 없는 게 저희 같은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그런 시대의 노인들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아니 본인 이름을 쳤을 때 하나라도 나오게 해드리는 게 이건 내 숙명처럼 하나야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집에 손주도 아들들 불러갖고 30분 교육받으면 박사가 됩니다. 박사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박종명 시민 기자께서는 이번에 이제 도전 한국인의 기록 인증증을 받으셨고 특히 이제 블로그 뉴스 분야에서 지금 후속 타자로 따로 온 분이 없죠? 누가 있어요? 제 생각은 유명인들하고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유행이에요. 제가 만들어 나왔고 그래서는 행사 아닐지 딴 분. 그래서 안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사진을 찍지만 저같이 공개하는 뉴스를 쓴다는 건 없죠.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게 차이예요. 예, 결국은 최초고. 예예. 예. 예, 전무후무하다고 봐야겠네요. 아직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나 이렇게 뭐 이러한 공간은 많은데 그걸 뭐야 완전히 봉사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죠. 그렇죠. 무료 봉사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뭐야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저하고 지금 사는 게 그리고 일남 이녀. 아 일남. 네. 근데 아니, 다복하신 거. 뭐 그래요. 예. 네. 가만 있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까 머리에 소개는 받았는데 한 분은 뭘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분은 바로 장희지 대표인데 여성으로서 예, 퍼스널 브랜딩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짭짤한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지 대표. 네. 그 언제부터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 전에는 한 15년 동안 한 길만 이렇게 파고 들었거든요. EBS나 뭐 웅진, 교원, 우리 어머님들께서 다 아시는 교육 유명 대기업의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온라인 강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 활동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정체되는 어떤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잘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밥을 챙겨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라는 거 하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데 평소 같으면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밥을 하고 일을 갔다가 와서 또 아이를 챙기고 막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지? 왜 나는 그냥 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다람쥐 책바퀴 돌려가는 것? 야생마가 여기 앞만 보고 막 달려간 야생마처럼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일 말고는. 그래서 그럼 작게라도 다 내려놓고 뭐 돈 벌어야 된다, 내가 했던 일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존의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힘들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막 이렇게 바빠라고 했지만 다 내려놓고 그래, 내 인생에서 내가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보자. 뭐 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독서 모임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독서 책을 선정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만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 이 사람들도 나랑 똑같구나. 다 인생을 사는데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구나. 내가 그걸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는 일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람들의 나만의 브랜드를 찾아주는 일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무례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 브랜딩의 그 사업 과정이라든가 네. 퍼스널 브랜딩이 과연 무엇을 통칭하는 거며 네. 이 모바일을 통해서 무엇을 온라인을 통한 과정인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을 네. 많은 시청자들이 잘 아는 분은 젊은 세대지만 나이든 세대는 대충 못 알아들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브랜드라는 말은 보통 어떤 상품, 그러니까 화장품, 뭐 우리가 먹고 있는 뭐 과자, 뭐 어떤 전자제품, 우리 그 브랜드 알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브랜드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이거 브랜드야, 이거 좋은 거야, 이름 있는 명품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브랜드라는 것을 이제는 개인의 셀피노믹스 시대라고 하는데 셀프와 이코노믹 합성어예요. 새로운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상품이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콘텐츠가 되고 그러니까 그 상품에 일컬은 브랜드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콘텐츠가 되고 상품이 되면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지? 그 브랜드를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하고 그걸 사람한테 말하는 것, 그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를 브랜드화하고 나를 알리면 한마디로 가능해지는 게 이거예요. 몸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정경 선생님께서는 브랜딩이 되었죠. 왜냐면 방송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경수 아나운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사람들이 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브랜드가 만들어지신 거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방송을 하거나 그러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알려야죠. 방송에서 나를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SNS, 아까 박종근 기자님께서도 이제 블로그를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기사로 알려주신다. 그리고 저와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게 이제는 사실은 진짜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내 이름 또는 내가 사용한 어떤 회사가 있다면 회사명 또는 내가 나의 브랜드명을 만든 어떠한 것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두지 않으시면 되죠.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존재시키게 하면 돼요. 그것은 온라인상에 내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계를 잡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 그거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아까 그 박종명 우리 시민 기자께서 네.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설명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네.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열정이 따라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네. 남들은 애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사도 안 돼. 그렇죠. 거리 두기 운동, 뭐 거리 두기 마스크 해. 뭐 등등 아무튼 연관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가 완전히 침체일로에 맞아요. 참 밥 먹기도 힘들다 이런 세상이 한 3년 굴러왔잖아요. 네. 그럴 때 재미를 봤다고 그래.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어떤 부류로 재미를 보셨는지. 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좋은 강의를 듣고자 하면 자 강사예요. 그러면 강의장을 섭외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의장이 세팅도 해야 되고 사람을 예를 들면 전단지로 막 붙여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하고 뭐 또는 어떤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되게 좋은 도구가 하나가 생겼어요. 줌이라고 저희 나라 것은 아니지만 요즘엔 되게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ZOOM이라는 줌이라는 줌이라는 되게 네. 땡기고 밀고 네, 그런 뜻이지만 이 온라인 화상의 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이 연결된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화상통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체로 1,000명이 그 동시에 화상통화의 화면이 다 열리고 서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요새 저 공개 방송을 못하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네. 화상으로 쫙 깔아놓고 네. 가수가 노래하고 네. 그걸 말하는 거 줌. 네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생겨서 저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그 플랫폼 좀 일찍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제가 처음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독서 모임을 제가 좀 새롭게 해볼까? 지방에 계시는 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독서 모임은 줌으로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왜 정말 편안하게 아무 장소에서나 핸드폰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요. 나이도 상관없이요. 나이가 예전에는 막 서울에 올라와야 되고 길도 모르시고 막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와야 그렇지. 되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편하게 클릭만 딱 하면 저랑 연결이 되고 우리가 서로 만난 것처럼 감정을 나누고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고 자 코로나 때 물론 오프라인 기반에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었고 저 또한 이제 남편이 학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이 시기에 돈을 번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떠오른 게 자기 개발 시장인데요.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 이제 학생들만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 근데 이제 성인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난 배우고 싶어 라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그 플랫폼을 만드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받고 성장하고 그 시기가 거기에 있는 이 판이 엄청나게 넓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플랫폼에 강의를 한 것들이 많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한번 강의를 찍어놔요. 그죠? 그래서 그래. 영상을 찍어놓으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땐 제가 계속 강의를 해야지 또 사람이 모이고 또 듣고 수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번 강의를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와서 그걸 클릭하면서 사는 거죠. 제 영상을 보는 거죠. 볼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네. 얼마 냅니까? 그 사이트에서 그 강의마다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무료지만 내가 장이지라는 강사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그걸 구매하고 마음껏 핸드폰으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는 그 강의를 찍을 때는 고생을 하겠지만 내 컨텐츠, 그러니까 내 경험
특별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이 그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온라인상에 그 재능을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는 자동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동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세요. 왜냐면 만들지 않으면 찍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사회에 많은 분들께 알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것 자체도 기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화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세요라고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하세요. 그리고 브랜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화도 하셔서 삶을 윤택하게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땐 이제 촬영도 해드리고 온라인 강의 찍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 플랫폼에 연결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비밀이 될진 모르지만 수입을 좀 보시니까 네. 그 수입을 가지고 또 미혼모 단체에다가 기증도 하고 네. 뭐 좋은 일 하셨다고 그래? 아, 네. 네.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네.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나만의 이제 기업을 만든 거잖아요. 작은 기업을 만들었지만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여성분들 중에서 나만의 일을 찾아서 하시는 CEO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메이크업샵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금융 쪽의 회사에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여자로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고 자신의 일도 하고 싶고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딛고 올라서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책으로 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여자 대표님 10분을 쫙 모았어요. 저까지.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요? 빅 파워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을 그 여성분들 CEO분들만 모인 10명이 모인 그 책을 이제 판 그 모든 금액 그러니까 판권, 저작권을 저희가 여자다 보니까 얼마나 그 미혼모 분들이 힘들게 세상을 살아나갈지에 대한 공감이 돼서 그 모든 만장일치로 그분들이 함께 우리 이걸로 돈 벌지 말고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받은 거 다 기부했어요. 출판사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판매했거든요. 책도.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몇백만 원치는 됐어요.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미혼모 단체에 기부하고 이 대표님들이 다 마음이 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이 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퍼스널 브랜딩 이런 시스템 어떤 룰을 네.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또는 연기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네.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네. 자기 분야의 뭐 시대 변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브랜딩을 하면은 네. 그것도 수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 장희지 대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브랜딩만이 아니고 네. 내가 언뜻 들으니까 뭐 노래하는 가수, 뭐 여러 가지 뭐 출판, 네. 또 뭐 하죠? 너무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책을 낸 게 제목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인쇄가 곧 되는데. 투잡 말고 엔잡하기. 요즘은 엔잡러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이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했어요. 독서 모임을 했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오, 나의 이제 정말 콘텐츠를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야지라고 해서 알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노하우를 담은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됐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날은 막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날은 기업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하고 책을 내다 보니까 강연이 들어오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 MC도 보조로라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걸 도전하고 싶은데 자신의 제약으로 아 저거는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네? 이걸 얻었어요, 제가. 내가 이때까지 선택을 안 한 거였구나. 자신감.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에 노래 부르는 걸 선택해보자. 근데 제가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고,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요. 근데 음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음반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랬더니 멋지게 음반이 나오고, 저는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에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혼자. 그리고 남편이랑 듀엣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저를 조금 저와 함께 하시는 저에게 멤버로 등록하시는 분들께 모았어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대표님들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 같이 부릅시다. 책도 대표님들 책 내고 싶죠? 혼자 쓰면 힘드니까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해서 나를 브랜딩하는 출발을 조금은 같이 하면서 쉽게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래도 이번에 불러요. 곧 나올 거예요. 음악도 나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작가도 됐죠. 작가도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는 글 쓸 때 기획하는 것 도와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온라인 일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촬영하는 것도 기획하고 도와드리고 제작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 브랜딩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기업의 브랜딩, 브랜드의 가치, 이 알리는 메시지 또는 어떻게 기업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물론 이제 완전 다른 분야는 아니고 약간의 교육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분야에서의 기업들 브랜딩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엔잡이라고 말은 했지만 되게 재미있는 거는 다 다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출발에서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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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연결된 일들이 다양하게 많아지고 내가 선택한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이 마음 마인드를 되게 많이 바꾼 거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들었거든요. 애 보고 일하고 나 힘들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여성분들 네. 직업 여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그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을 사업화시키는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주 그 전에 네. 기기 같은 거 준비는 그러면 방에 하나 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나요? 아 제가요 정말 추천드리는 게 제가 사실 뭔가 우리가 왜 어떤 창업을 하나 해도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어떤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되게 제가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는 무자본으로 출발한 거죠. 노트북 하나로 제가 책 제목 부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단독 저서로 낸 책에 부제가 노트북 하나로 3개월 만에 월급 벌기예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로 출발했고요. 방에서 그냥 방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오른손에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영상 편집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영상 편집을 전문가가 한다 생각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너무 어플이 잘 나와서 일반인이 클릭만 하면 영상 편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로 노트북 하나로 모든 것이 사업화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숨은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래.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모교 대학에 이번에 뭐 축제 초대를 받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네. 뭐 무슨 프로그램? 아, 초대받은 건 아니지만, 네. 뭐냐면,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네. 거기에 세천연관에서 이번에 좀 큰 프로젝트를 열어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 전문가로,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케팅 전문가가 계세요.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정말 꿀 정보를 9시간 동안 대규모로 그 공간에서 열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이슈가 되어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면 첫 번째는 지금 그래도 진행을 한다고,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또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온라인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한 1,000명 정도 모아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 항상 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 근데 제가 그 공연을 이제 준비하러 갈 때 학교를 다시 딱 갔는데 제가 한 15년 만에 학교를 다시 갔어요.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 전에. 근데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 여기에 이렇게 대공연장 800석이 있는 곳에서 강연을 하러 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나 좀 뭔가 마음이 뭉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반부와 후반부에 우리 박종명 시민 기자. 이분은 아까 소개했지만은 도전 한국인으로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에 1,500명이 넘는 저명 인사들에게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블로그로 뉴스를 담아서 편집해드리면은 그것이 온통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무료로 봉사를 해주신 분이고, 또 후반부에 장이지 브랜딩 포유라는 기업의 대표, 이분은 수많은 강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서로 1대1의 화면 조성을 해서 대화를 하고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사업화했다. 막 이런 얘기의 주인공들이 이 시간에 만남에 나오셔서 재미있는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